나무는 뭘 먹고 사나요? 궁금해요. 핑의 이야기. 오늘 나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바로 나무. 나무야, 빨리빨리 쑥쑥 자라라. 풍! 빨리 가져와! 나무 배고프겠어! 아이고, 나무야, 다 먹어야 돼! 먹어! 자, 먹어! 어? 먹어봐! 먹어봐! 참, 먹으라니까! 핑의 일기. 이상하다. 나무는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안 먹는다. 나무야, 이 바나나 너무 맛있어. 자, 나무야, 이 도넛츠 안 먹으면 후회할걸? 자, 통닭이야, 맛있겠지? 나무야, 이 감 정말 맛있는데. 자, 파이가 왔어요, 파이가. 핑의 일기. 큰일 났다. 내 친구 나무가 너무너무 아프다. 나무야,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나무야! 아이고, 저런. 나무는 그런 음식은 안 먹어요. 그럼 나무는 뭘 먹고 살아요? 나무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다고요? 자, 비야 내려라. 나무는 땅속에 튼튼한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로 땅속에 스며든 물을 빨아들이지요.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은 위로 위로 올라가서 나뭇잎까지 오게 돼요. 나는 나뭇잎 속에 숨어있는 요리사. 나무가 먹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죠. 음식을 만들려면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먼저 물, 그리고 쨍쨍 햇빛, 마지막으로 숨쉴 때 흡 하고 들이마시는 공기.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자, 이제 물이랑 햇빛이랑 공기로 요리를 만들면. 이렇게 잎에서 만든 음식이 나무에 골고루 퍼져서 나무가 쑥쑥 자란답니다. 됐다. 이제 햇빛도 있고 와, 공기도 있으니까 물만 있으면. 제발. 짜잔! 우와! 바나나! 예! 초록잎은 요리사, 냠냠 음식 만들죠. 물과 햇빛, 공기로 냠냠 음식 만들죠.